자, 김덕허 대표님은 찬바람이 불어오면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때마침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아침에 나오신 분들 느끼셨겠죠? 날씨가 확연하게 추워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연말로 지나가는 시점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자, 이 키워드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이제 겨울 아마 딱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말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다가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면은 아, 겨울 다가온다, 날씨 추워진다. 배당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그쵸. 겁니다. 다만,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절이 다른 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날씨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뭐 최근 장이 이제 하반기를 넘어가 시작하면서 점점 주가가 안 좋고 뭐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어떤 매수 주체의 힘들이 많이 약해졌죠. 그냥 환차 손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수들이 빠질 때 보면 항상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사는데 대부분 이탈 증세가 좀 커지고 있다는 걸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는 잘 가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못 가느냐 이런 이슈들도 많이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만은 우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라면은 당장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무리하게 손절을 하셔라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더 쥐고 계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날씨가 추워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음 이제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이 이어져서 나오는 실적주들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연준에서도 금리를 계속 고강도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뭔가 성장성만 갖고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잡고 있던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별로 계절의 특징이 다른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고 업종이 그렇죠. 왜냐? 광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봄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봄입니다. 즉 수주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교육주라든가 우리 대표적으로 항상 겨울에 나타나면은 이제 뭐 앞으로 지금 이제 6주 정도 남았나요? 수능 항상 노려보면서 뭐 메가스터디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이게 나왔을 건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 교육주들도 좋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다면은 내년까지도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산업들을 잡으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연말 다가올수록 우리가 뭐 배당주도 좋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결국에는 펀더멘탈 강한 실적이 잘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뭐 광고 업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에코마케팅입니다. 사실 제 에코마케팅 말씀드리면은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상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면 대표 주주가 이제 실제로 대량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주가 하락이 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다만 이제 이번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믹순으로 알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도 마찬가지로 한 24% 정도 이렇게 추가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에코마케팅이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했던 모델링이 어떤 거냐? 바로 이제 비즈니스 부스팅이죠. 즉 회사를 아예 지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뭐 우리가 뭐 게임으로 치면은 뭐 대형 게임사들이 이제 인디 게임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홍보도 같이 해서 수익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마케팅의 강점이 사실 이 비즈니스 부스팅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분 조정이 있다 보니까 주가 매트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8월부터 해서 7월, 8월 이 기간이 사실은 조정이 좀 많았지만 오히려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 그만큼 주가 대비해서 실적 부분은 상당 부분 저평가를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달성했던 부분들도 사실 안다르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안다르 하시면 뭐 요가복 얘기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미 코로나 끝난 시점에서도 요가복 다시 성행한다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모멘텀만 가지고 어떤 이벤트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적주로 전환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셨을 때는 에코마케팅을 한번 보시는데 말씀드리겠고요. 네. 물론 제일기획이나 이런 많은 광고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에코마케팅이라도 실적 부분들이 선방을 했던 원인들은 비금융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객사들 중에서 금융 고객사들이 많다 보면은 사실은 뭐 주가 잘 갑니다. 이런 은행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증권사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나왔다가 사실 그만큼 또 꼬꾸라지면은 타격을 입는 것도
기획사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객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다각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신다면 에코마케팅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업종에서 에코마케팅을 오히려 이런 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나 골라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볼까요? 네, 대상입니다. 뭐 대상 하시면은 뭐 많은 부분들의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라이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돼지고기 가격 수요와 같이 맞춰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에 이제 대상을 비롯해서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내수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뭐 사료용 그러니까 라이신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급락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 다시 이제 중추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사익을 받는 부분들 대상이 이런 라이신 가격 상승을 좀 더 연계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배추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한 망에 벌써 이제 2만 원이 넘어가는 뭐 그런 2만 원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즌까지 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김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직접 담궈 먹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사 먹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 부분들 또 해외 김치 수출에 대한 실적 부분들 연계를 해서 보신다면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한 두세 달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더 바라볼 캐파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과 에코마케팅 결국에는 실적 뒷받침되어 있는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을 지금 잘 선별하는 기준으로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찬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실적 좋은 이런 타이밍 좋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 키워드 반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내년까지 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는 HK이노엔 말씀드리고요. 이 HK이노엔의 경우에는 그 위식도 역류성 질환 치료제인 그 K캡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K캡으로 굉장히 좀 성장을 했던 것이 HK이노엔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올해 그 종근당과 K캡 그 코프로모션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내년에는 그 코프로모션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HK이노엔에 따른 기대가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8,500억에 대한 매출을 기록할 예정인데 내년은 좀 1조까지도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 해외 쪽에 진출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과 그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고 사실상 42,000원에서 43,000원 부근에 매물만 잘 소화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K 이노엔까지 두 분이 마지막에 또 알려주셨습니다. 실적이 좀 받침되네.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세 가지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